말벌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벌이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아주시고요. 학적기 기본형을 적어주세요. 학적기 기본형 워낙 많이 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접는 방법은 조금씩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접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편한 방법으로 접으시면 될 거예요. 학적기 기본형이 완성됐습니다. 요 위로 올려가지고 세모 부분을 접었다가 펼치고 교차점에 맞춰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여기 양쪽 옆에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요 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펼칩니다. 이제 보이는 요게 날개가 될 건데요. 요게 가슴이 되고요. 자, 날개를 가슴 아래부터 나오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선에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 면에 맞춰 접고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죠.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를 살짝 접었다가 펼쳐서 그 모양대로 접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닫았을 때 여기가 딱 평평해지죠? 반대쪽도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네모가 아니고 조금 팔각형? 그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자, 반대쪽 날개는 같은 방향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바깥쪽 면에 맞춰 접어주시고요. 자, 끝부분을 기울게 맞춰 접고 반대쪽도 맞춰 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면은 제법 여기가 가슴 모양으로 보이죠? 이건 날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뒤로 돌려서 그냥 해도 되긴 한데, 요 부분이 조금 공간이 없으니까 날개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손을 보겠습니다. 요 끝에서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선을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접는다. 접고, 그다음에 지금 생긴 안쪽 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펼쳐 눌러 접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이 부분도 없애야 되니까 요거를 요 아랫면에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당히 접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접으셔도 되고, 조금 더 할까요? 네.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아주 조금만 보여요, 지금. 자, 반대쪽도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맞춰가지고 접고, 지금 접은 부분을 아랫부분에서 펼쳐 눌러 접었습니다. 그다음엔 부분이 맞춰지도록 접고, 이는 뭐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같은 모양으로 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날개 부분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 부분인데요. 꼬리 부분은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여기 중심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맞춰서 접습니다. 자, 반대쪽도 쭉 올려서 맞춰 접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접혀져 있는 부분을 한번더 접습니다. 허리 부분 잘록한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마저 접게 됐습니다. 꼬리가 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보여요. 다음 머리 부분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오는 이두 개를 더듬이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끝부분을 더듬이 부분에 맞춰 접었다가 양쪽 다 같은 모양으로 접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조금 더 길면 살짝 내려주세요. 펼쳐서 자, 이렇게 안으로 넣어 접습니다. 그다음은 이 끝부분을 최대한 위로 올려 접는데요. 여기 중심선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여기 접혀 있는 부분 때문에. 예, 이렇게 접으면서 혹시 안 맞으면 조금 더 접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접고 그다음에 윗부분에 맞춰서 접었다가 펼칩니다. 세모 모양으로요. 또 접었다가 펼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종이를 꺼내서 위로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 안쪽 종이를 또 꺼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안쪽 종이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이렇게 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빼서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빼주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이렇게 나오게요. 그다음은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학접기 하듯이 위로 올리고요.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게그 말벌은 턱이 굉장히 크고 날카롭거든요.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두 개가 생겼잖아요. 이게 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린 거는 자, 턱의 끝부분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이쪽 부분에 맞춰 접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맞춰서 아래로 접었습니다. 이 앞부분은 이렇게 접었고요. 좀 무시무시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접은 거예요. 자, 뒤로 돌려서 여기 요 뒷면이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에 평행하게 요 중심선에 평행할 정도로 이렇게 접습니다. 그다음에 세모 모양이 되도록 다시 접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접고 이렇게 접어서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접어도 되고요. 이제 나중에 7.5cm로 접을 땐이 정도만 접으시고 15cm로는 조금 더 가능하니까 얘를 바깥쪽 면에 맞춰 접었다가 다시 접어서 조금 더 턱이 모아지는 느낌? 그렇게 접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턱이 요런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더듬이는 위로 올려서 바깥쪽 면으로 살짝 이렇게 보이게. 네,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쉽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여기를 물고기 접기에서 한
한번 반으로 접어서 하면 조금 더 더듬이가 얇아 보입니다. 색종이로 했을 때 쉽지 않아요. 금은지로 접거나 아니면 좀 많이 얇은 종이로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끝부분은 사실 뭐 말벌이니까 이렇게 하고 뭐침 부분을 이렇게 살짝 뭐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면적인 형태의 말벌은 됐고요. 요거를 조금 더 입체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꼬리 부분을 여기를 이제 살짝 여기를 접어요.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해서 위에서 봤을 때이 정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입체가 되게 이렇게 접고요. 그다음에 이 머리 부분도 자, 꼬리 쪽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한번 접고요. 그다음에 꼬리와 같은 방법으로 살짝 접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입체 모양이 되겠죠? 최대한 머리가 좀 무서워 보이게.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접히는 대로 접었더니 이렇게 됐네. 자, 그리고 날개는 뭐 조금만 아래쪽으로 살짝. 그러면 자, 말벌 모양이 좀된것 같지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개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사실 이렇게 해서 말벌 완성하였습니다. 색깔이 너무 황금색이네.